온라인 게임 순위 12위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입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한국 서버에 공격대 살게라스의 무덤의 업데이트 소식이 공개됐습니다. 살게라스의 무덤은 평행세계에서 넘어온 굴단이 대규모 군단을 소환한 장소인데요. 첫 주에는 일반 난이도와 영웅 난이도가 열리며 이후 신화 난이도와 공격대 찾기가 순차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PM님도 즐겨 하시는 게임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하는 비결은 뭘까요?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워크래프트의 지지층이 워낙에 넓습니다. 이 유저들이 계속해서 이 게임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인데 팬심만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이건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어렵거든요. 게임이 어떤 재미를 유저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플레이하기 어려운 게임, 굉장히 무거운 게임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 모바일 시대잖아요. 모바일 폰으로 게임을 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모바일 게임처럼 짧은 시간 동안에 좀 극대화된 만족도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반영을 좀 해왔어요. 그래서 그냥 한 시간을 플레이하더라도 한 시간 전에 나보다 조금 더 진화해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최근까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플레이하는 분들이 질려하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게 바로 장수의 비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최근 워크래프트 IP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한다고 들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블리자드가 이걸 개발합니다라고 뭐 이제 발표를 한 건 아니고요. 블리자드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구인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구합니다. 우리랑 같이 일할 이런 분을 구합니다라는 그런 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개가 된 소식이 워크래프트 IP를 가지고 모바일에서 어떤 그래픽 연출 효과를 할 수 있는 분을 이제 구인을 합니다 라는 공고가 올라왔어요. 근데 퍼즐을 조각조각 조합해보면 워크래프트 IP로 모바일에서 구동되는 게임 이게 개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거 새로운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하스스톤의 어떤 모바일 버전을 이어서 새로운 모바일 게임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스스톤을 모바일로 서비스해보고 나서 거기서 얻은 수익이 그렇게 적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제 블리자드가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측할 수도 있고 아마도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머지않은 미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겠죠. 그렇군요. 폭넓은 시도와 과감한 도전으로 유저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블리자드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보겠습니다.